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요크바이 모자익 타운홈 단지에 나와 있어요. 여기 들어오면서 참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아,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녹지가 정말 많은 아늑한 느낌을 주는 타운홈 단지입니다. 하루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집 앞 숙소 벤치에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수다도 떨고 하면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많은 타운홈들이 길쭉하게 빠져서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이 유닛은 널찍하게 빠져서 매우 탁 트인 느낌을 주는 시원한 느낌입니다. 랜드 유닛이라서 넓고 많은 유리창이 있어요. 그래서 밝고 따뜻하고 포근한 홈 스위트홈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오픈 컨셉의 주방입니다. 저는 리스팅 상담차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자리가 참 좋았어요. 햇볕 잘 들고 바람 솔솔 분 여기 앉아서 오손도손 가족들이 저녁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정겹더라고요. 위로 올라가 보시면 다른 유닛들과 다르게 같은 사이즈의 베드룸을 두 개만 만들어서 널찍널찍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라지 보시면 두 대 주차 가능하고 스토리지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하네요. 여기 입구에 트럭도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어서 총 3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합니다. 이 욕바익 모자익 단지는 카불스 버스정장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요. 1번 고속도로도 매우 가까운 도심 속 녹지 공간이에요. 그리고 길만 건너시면 욕슨 크릭 미들스쿨이 있고 주변으로 욕슨 커뮤니티 파크, 독파크, 바이크 파크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. 편리한 교통, 가까운 쇼핑, 그리고 많은 녹지 공간, 이러한 윌로비의 모든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요크바이 모자익. 오늘은 썰리가 랭리에서 인사드렸습니다.